크리미가 쓰고 있던 왕가 신라인 도토리를 만나 가고 싶어했어요. 노상 김정한 선생님은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문학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상 김정한 선생님을 알리기 위해서 노상 김정한 문학관과 함께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퀴즈를 막 풀고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동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다시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재를 찾아오시는 게 굉장히 신선한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그런 소재들을 찾고 아이디어를 찾고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노산 문학관은 문학관과 생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학관은 세미나실과 전시실, 소장도서실, 노산문화연구소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전시실에는 김정한 선생님의 유품과 6필원고, 선생님이 글을 발표했던 잡지와 소장했던 도서, 손수 쓴 우리말 낱말 카드와 식물도감 공책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남산동 생가는 노산 김정한 선생님의 유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어 김정한 선생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